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새로운 선벽쌓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니에미아는 페르시 왕의 신이에요. 하루는 니에미아가 궁전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도 붙어버렸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는 왕이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하느냐. 제가 살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그 문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이 좋아하는 신이에요. 왕은 매우 걱정하는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너가 성벽을 쌓거라.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벽을 쌓을 재료를 가져갔어요. 느헤미야를 도와줄 사람을 만났어요. 영차영차 힘을 모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모습 화를 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도시의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벽을 세우고 세우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친구들은 성벽을 보려고 왔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네, 오늘은 새로운 성벽쌓기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전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